지금부터 북어찜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어찜에 들어가는 재료는 북어 한 마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참기름, 간장, 설탕, 통깨, 그리고 파마늘, 실고추가 되겠습니다. 먼저 북어찜을 할 때는 북어를 찬물에 한번 이렇게 헹궈서 얘를 북어가 촉촉하게 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면보를 물을 적셔서 북어를 불려주셔야 됩니다. 물에다가 담궈서 북어를 불리게 되면 너무 북어가 풀어질 정도로 북어가 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젖은 면보를 이용해서 싸놓으시면 북어가 불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북어를 준비해 놓고 양념장을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양념장을 이렇게 마늘은 다져주시고요. 파는 일부만 다져서 준비를 해주시고 파 이 겉 한쪽 정도는 이렇게 뺏겨가지고 얘를 채 썰어서 고명을 고추 고명만 올리는 것보다 이 파 흰색 부분에 고명이 들어가게 되면 북어찜이 훨씬 더 먹음직스럽게 보이겠죠. 오늘 2cm 정도 길을 썰어주시고 그리고 실고추도 대파와 같은 크기로 이렇게 끊어서 준비를 해놓으시겠습니다. 이렇게 실고추까지 준비를 해놓으시고요. 이제 양념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장을 넣어주시고요. 설탕 그리고 참기름 깨소금 파마늘 다진 거 그리고 후춧가루 약간 생강을 다져서 즙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는데요. 생강은 다져서 즙을 내게 되면 즙이 안 나오기 때문에 다진 생강에 물을 살짝 넣어줍니다. 이렇게 다진 생강에다가 물을 넣어서 즙을 생강즙을 넣어서 이거 양념장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항상 양념장을 만들 때는 설탕이 잘 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저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설탕이 어우러져야 윤기가 잘 나거든요. 그래서 양념장을 잘 만들어서 북어찜 양념장을 준비를 해놓으시고요. 이제 적당히 부드럽게 이 북어가 불었으면 북어 손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잘 부은 북어를 일단 지느러미를 먼저 잘라주시고요. 등지러미를 자를 때 주의하실 건 너무 바짝 자르지 않는 거예요. 너무 바짝 자르게 되면 이 북어가 이렇게 갈라지겠죠. 그래서 살짝만 등지러미를 잘라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 살 쪽에 있는 이런 가시 같은 거, 그런 거를 좀 손질을 좀 해주셔서 먹기에 편하게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큰 가시 같은 거 이렇게 떼내주시고요. 머리 잘라내시고 보통 북어를 한 3등분 정도 자르는데 찜이 완성됐을 때 5cm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한 대략 6cm 정도 이렇게 잘라주겠습니다. 그래서 세 토막으로 자른 다음에 껍질 쪽에 이렇게 잔 칼집을 좀 많이 좀 내주셔야 됩니다. 칼집을 내지 않고 찜을 하게 되면 북어찜이 굉장히 많이 오그라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껍질 쪽에 칼집을 좀 많이 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냄비에 앉혀보도록 하겠습니다. 껍질 쪽이 냄비 바닥에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북어를 깔아주시고요. 만들어 놓은 양념장 북어에다가 이렇게 껴얹어 주겠습니다.
펴진 다음에 이 양념장을 만들었던 이 그릇에 반컵 정도의 이렇게 물을 부어서 그릇을 잘 헹군 다음에 냄비 이렇게 아예 이렇게 부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어찜이 적당히 이제 졸여졌습니다. 국물이 한 3, 4큰술 정도 이렇게 됐을 때 고명을 좀 올려주겠습니다. 대파 이제 올려주시고요. 실고추 주시고 불을 끈 다음에 한 1분 정도 뜸을 들이게 되면 대파가 숨이 죽기 때문에 뜸을 잠깐 들여서 접시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 고명까지 이제 숨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접시에 북어 모양을 살려서 담겠습니다. 머리 부분이 위로 가고 그다음에 가운데 부분. 마지막에 꼬리. 찜이기 때문에 촉촉해 보일 수 있도록 국물에 이렇게 한 두 큰술 정도. 이렇게 껴얹어서 촉촉해 보이도록 담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북어찜이 완성되었습니다.